오라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전입니다. 오늘은 2월 5일 토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이렇게 저랑 같이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들 밑에 좋아요 구독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최고시고요. 네, 여러분들 덕택에 제가 이렇게 항상 매일같이 유튜브를 찍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나 기쁘고요. 네, 그러면은 미국 코로나 발사 현재 상황부터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발사 1일 감염자 수는 28만 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발사 1일 사망자 수는 2,620명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쭉쭉쭉 내려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들 수도 올라가는 증가세가 이제 멈추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정말 좋은 뉴스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7,749만 명이고요.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한 자 총수는 92만 4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존스 홉킨스에서 통계치를 내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총 사망자들 수가 90만 명을 넘어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가 나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같이 올라오고 있네요. 뭐 알고 있지만 또다시 이렇게 상기시켜 주니까 와 90만 명 예, 뭐 끔찍합니다. 끔찍해요. 예, 지금 2년 조금 넘지 않았으니까 예, 코로나 바이러스 이제 팬데믹이 시작이 된지 엄청나게 사망을 많이 했네요. 네,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계속 예, 올해도 계속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스크 꼭 잘 쓰고 다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웬만하면 접종하는 게 좋겠죠? 네, 접종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미국 같은 경우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들 수 최근 10만 명은 단 52일 만에 나왔다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이 오미크론 퍼져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때문에 사망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아시다시피 최근 들어가지고 이 오미크론 변이 감염세 때문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이 오미크론이 증세가 약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다 보니까 사망자는 여전히 굉장히 많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계속 조심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화이자랑 이제 모더나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차하고 2차 백신 접종 간격이 지금 현재로서는 3주 그리고 4주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8주로 늘리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이 기간을 8주로 늘리냐라면요. 네, 왜냐하면은 8주로 간격을 해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접종을 한다고 하면은 신경근세 부작용 있지 않습니까? 이 부작용 사례가 훨씬 더 적었다고 합니다. 기간을 좀 이렇게 늘려서 잡으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하는 거 1차하고 2차 접종 시기가 3주, 4주가 아니라 아마 8주로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계신가요? 예, 그러면은 이 뉴스를 자세하게 들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중에 냄새 맡는 거, 후각의 기능이 현저히 떨어진다라는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뇌 손상의 전조 증상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 중에 12% 정도는 후유증으로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을 좀 어려워한다 라는 그런 뉴스도 함께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한번 걸리고 난 뒤로는 이제 뇌 손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냄새를 잘 못 맡는다 그러면은 예, 뇌 손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 소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예, 여러분들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벌써 받으신 분들 계신가요? 네, 저희 집은 오늘 왔더라고요. 예, 오늘 왔는데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이 받은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제 자신의 집이 겨울 폭풍이 있었던 지역이다 라고 하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안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왜냐면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는 영하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이 자가 진단 키트가 얼렸다 녹으면은 그게 또 잘 안 될 수가 있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시다시피 지금 최근 들어 가지고 텍사스 달라스에서부터 보스턴까지 이렇게 길게 해 가지고 그 지역들이
겨울 폭풍이지 않습니까? 네, 그 겨울 폭풍 맞은 곳은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 진단 키트 한번 잘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얼었다 녹았다고 하면은 그거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를 들어왔고 다른 뉴스도 한번 보자고요.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어느 한 홈디포에서 어느 한 직원이 수년간 홈디포에서 일을 하면서 그 캐시를 이제 받잖아요. 네, 캐시를 받아가지고 그 캐시를 가짜 돈으로, 카운터페이 가짜 돈이라고 하죠. 가짜 돈으로 바꿔치기 한 그런 정황이 걸려가지고 이 직원을 체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2018년도서부터 2022년도까지 굉장히 수년간 몇 년이냐? 5년간 이렇게 홈디포에서 일하면서 캐시를 계속 바꿨다고 합니다. 가짜 돈을 넣고 이제 진짜 돈은 이제 자기가 갖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빼돌린 돈이 자그마치 38만 달러나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엄청나게 빼돌렸네요. 38만에서 39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와, 완전히 대범하네요. 분명히 이 홈디포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월급도 받으면서 뒤로 이게 가짜 돈 쑤셔 넣으면서 진짜 돈 빼돌려가지고 39만 불이나 이렇게 빼돌렸다고 하니까 와, 도둑이 따로 없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한 산속에서 커플이랑 이 강아지 이렇게 셋이서 겨울 폭풍 때문에 갇혔다고 합니다. 갇혔는데 자그마치 두 달 동안이나 어느 한 산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산장에 있던 물 그리고 식품들로 겨우 연명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주변을 지나다니던 헬기 구조대가 겨우 발견을 해가지고 정말 다행히도 구조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조금만 늦었다고 하면은 큰일 날 뻔했다고 합니다. 완전히 산속 깊은 곳에서 눈이 너무나 많이 내려가지고 도대체 빠져나갈 수도 없었다고 하네요. 정말 다행히도 이렇게 헬리콥터 구조대가 날아와가지고 구조를 해줬다고 하니까 따봉이고요. 그리고 굉장히 또 어이없는 뉴스가 또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오와주에 있는 어느 한 남성이 자신의 친구랑 어느 술집에 가가지고 이제 음식 먹으면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음식 나왔을 때 자신의 음식에 친구가 마요네즈를 이렇게 뿌렸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마요네즈 뿌린 것 때문에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이제 거기서도 싸웠다고 합니다. 이 술집 안에서도 이제 싸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이제 헤어졌다고 해요. 헤어진 다음에 그런데 화가 난 남성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자신의 친구를 길거리에서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아직도 나 있어가지고 픽업 트럭이었다고 하는데 그 픽업 트럭으로 자신의 친구를 그냥 쳤다고 합니다. 미친놈 아닌가요? 그런데 더 미친 게 이렇게 한번 쳤잖아요. 쳤는데 처음에는 사망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이렇게 좀 다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데 이 친구가 얘 아직도 살아있네 하면서 차를 다시 가서 그 친구를 밟았다고 합니다. 자동차로 그 친구를 밟아가지고 정말 그냥 사망케 했다고 해요. 살인이죠, 살인. 어쨌든 이 일에 대해서 이제 판결이 나왔는데 이 남성은 종신형을 받았다, 무기징역을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완전히 미친놈이네요. 마요네즈 뿌렸다고 사람을 죽이다니 정말 어이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에 입양이 됐다가 그런데 시민권이 없던 그런 입양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입양인들, 이 시민권이 없는 입양인들을 구제를 하기 위한 법안이 지금 상정이 돼가지고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게 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입양이 굉장히 예전에 많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대략 한 2만 명 정도의 미국에 있는 이제 한국 입양인들이 시민권이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민권이 없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영주권만 있나 봐요. 분명히 어렸을 때 입양이 됐다고 하면은 완전히 미국 사람이거든요. 분명히 한국말도 못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시민권을 못 받는다고 하니까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가 됐다고 하니까 잘 통과가 돼가지고 이제 상원에서도 잘 통과가 돼가지고 빨리 법안이 상정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한인 입양인들 중에 2만 명이나 시민권이 없다고 하니까 좀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IS 지도자를 이제 미국 특공대가 가가지고 제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제거 작전에 대한
좀더자세한이제뉴스가올라와가지고지금또한번더말씀드려보는데미국특수부대24명이헬리콥터3대에나눠타가지고이 IS 지도자은신처로이렇게날아갔다고합니다날아가서새벽1시에이렇게습격을하려고이렇게가고있었다고해요네그런데이 IS 지도자는그것을알아차리고이제자폭을했죠네자폭을해가지고자신의가족그리고자신의자식들도모두사망을하고요그리고그건물3층건물이었다고하는데그건물에서살고있었던사람들13명모두사망을했다고합니다네어쨌든간에 IS 지도자미국특공대가가가지고제거를했고요네따봉이고요그러면서이런뉴스가올라오고있는데이오렌지카운티이제다나포인트해변가있지않습니까예저도굉장히자주가는해변가인데제예전영상을보시면은제가이리츠칼튼호텔솔튼크릭이라는이해변가에간적이있습니다예그해변가에서일어난이뉴스가이렇게또올라오고있는데그해변가에서어느한남성하고여성이사망한채발견이됐다라는그런뉴스가올라오고있습니다어제아침에사망한채발견이됐다고하는데그런데이두사람이사망한것에대해가지고누가이렇게사살한흔적은없다고해요네그냥남자하고여자가이렇게사망한채발견이되어있다고해가지고지금부검에들어갔다고하네요그리고지금경찰은계속조사중이라고합니다네자세한건나오지는않았지만네어쨌든이리츠칼튼이라는굉장히고급호텔이다나포인트해변가앞에서예요런일이일어났다고하니까좀끔찍하네요그러면서이런뉴스도올라오고있는데요이제페루나스카에있는어느한유명유적지에서관광용경비행기가날아가다가이제추락을해가지고거기에탑승을하고있었던7명전원이사망하는일이있었다라는그런뉴스가올라오고있네요와저도이렇게어느여행을갔을때특히그랜드캐년같은데가면은거기서경비행기를타고관광하는게있거든요네그런데뭐비싼것도있지만그런데안비싸더라도딱히가고싶은마음은없더라고요왜냐하면은경비행기같은거는특히좀더위험하기때문에또굉장히무섭대요바람이불면은뭐뚝뚝떨어져가지고정말무섭다고합니다그래가지고저는그런거잘안타는데네어쨌든또이렇게경비행기사고가이렇게자주일어나는게뉴스에서보이니까경비행기더타기싫어지네요그러면은미국주식시장을한번보자고요네어제미국주식시장혼조세에서마감을했습니다혼조세였기는했지만거의또상승세로마감을했죠다우존스는어제 0.06% 정도하락을하면서네거의변동없이마감을했고요그리고 S&P 500같은경우에는 0.5% 정도상승을하면서마감을했고요그리고나스닥은 1.6% 정도굉장히많이상승을하면서마감을했습니다네어제이렇게나스닥이상승을하면서마감을할수있었던이유는바로아마존때문이었습니다네아마존에서어닝서프라이즈를엊그저께나오지않았습니까네어닝서프라이즈를내가지고어제 14% 정도폭등을하면서네마감을했는데그런데이게주식역사상네미국주식역사상하루만에가장많이오른이제최대폭상승이었다라고이렇게역대급이었다라고이렇게뉴스에올라오고있습니다아마존시총이어제단하루만에1,913억 달러상승했다라고이렇게뉴스에올라오고있네요 14% 나상승했으니말이죠그러면서제가어제아마존이이렇게어닝서프라이즈를낼수있었던이유는클라우딩서비스때문이다라고제가말씀드렸는데예그런데또그게아닌가봅니다 어쨌든그클라우딩서비스에서도실적이굉장히좋았지만그런데이렇게엄청난순이익을낼수있었던이유는바로리비안투자때문이었다고합니다아마존에서는배달그트럭을굉장히많이쓰고있지않습니까네그배달그조그만봉고차같은거네스프린트그벤츠트럭이죠네그스프린트트럭을굉장히많이쓰고있는데그스프린트배달트럭을이제전기차로전환을하기위해가지고리비안에엄청난투자를했다고합니다네엄청난투자를하면서이리비안에서아마존배달용차량을이제만들거라고해요만들어가지고아마존에납품을할계획인데어쨌든간에아마존이리비안주식 18% 를지금가지고있다고합니다그리고아시다시피지난4분기에리비안의주식이엄청나게폭등을했기때문에그리비안주식때문에아마존순이익이엄청나게상승을했다라고이렇게뉴스에올라오고있네요작년동기랑비교를해가지고아마존순이익2배를냈거든요네엄청나게순이익을냈는데
그런데 그거 대부분 리비안 주식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마존 지난 4분기 순이익 중에 82% 정도가 리비안 투자 때문에 나온 거라고 하네요. 예, 그리고 아마존 클라우딩 서비스도 굉장히 잘 나가서 아마존 클라우딩 서비스도 어느 정도 순이익을 많이 거뒀지만 그런데 그냥 아마존만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 메인 사업이 뭡니까? 창고에서 이렇게 물건 파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아마존 메인 사업만 본다고 하면은 마이너스였다고 합니다. 만약에 클라우딩 서비스 그리고 리비안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아마존 예, 순이익이 아니라 네,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와, 그거 들으니까 오, 아마존 뭐 지금은 좋을지 모르지만 다음 분기 때 조금 위태위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절에 홈트레이닝이 굉장히 인기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펠로톤이라고 트레드밀 있습니다. 자기 혼자서 막 뛰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트레드밀 파는 거랑 그리고 뭐 자전거 이렇게 하는 거. 네, 그러니까 홈트레이닝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상표가 펠로톤이라고 있는데 이 펠로톤의 주가가 어제 애프터아워 거래장에서 34% 정도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등을 한 이유는 아마존에서 어쩌면은 이 펠로톤을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면서 어제 또 34%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아, 펠로톤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아마존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마존에서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시계를 또 내놨어요. 네, 뭐 피트 시계 같은 걸 또 내놨는데 또 그거랑 또 연동을 해가지고 뭐 펠로톤이 또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아마존은 아 제가 보기에는 조금 위태위태하지 않나. 리비안 때문에 예, 82% 정도의 순이익이 리비안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아 리비안 없었으면은 예, 어닝 서프라이즈 뭐 택도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예, 아마존 올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애플은 이제 다음 달이죠. 예, 3월 달 초에 저가형 5G 핸드폰 예, 아이폰 예, 5G 아이폰이랑 그리고 아이패드를 신제품으로 이제 내놓을 계획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제가 어제 뉴스에서 말씀드렸을 때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테슬라의 매출이 나중에는 포드랑 GM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망을 한다라는 보고서를 내놨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어제 테슬라 주식이 또 올랐네요. 3.6% 정도 급등을 하면서 마감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네요. 테슬라 좋고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이 일론 머스크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테슬라에서 모델3보다 더 저렴한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다. 네, 2만 불대 자동차를 내놓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전에 그 테슬라 모델3가 처음 나왔을 때 35,000불에 나왔거든요. 네, 35,000불에 나와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예전에 한 말을 지키긴 지켰죠. 지키긴 지켰는데 이 35,000달러에 나온 차에는 오토파일럿을 빼고 네, 그리고 배터리를 쓸 수 있는 양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더 줄여놔가지고 네, 그렇게 좀 팔았어요. 조금 양아치 같은 식으로 어쨌든 좀 팔았는데 그런데 35,000달러를 받고 이 모델3를 팔면은 이익이 많이 나지 않나 봐요. 네, 그래가지고 테슬라 웹사이트에서 이 모델3 가장 싼 버전을 빼버렸었습니다. 빼버리고 전화로만 주문을 해야지만 네, 그것을 살 수 있게 그렇게 좀 어렵게 만들어 놨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 완전히 다 빼버리고 4만 달러로 올렸죠. 예, 그리고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계속 가격을 올려가지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6,000달러인가? 뭐 거의 5만 달러 줘야지 사는 예, 그런 자동차로 지금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런데 예전에 이 모델3가 처음 나왔을 때 일론 머스크가 분명 또 모델3보다 더 싼 예, 저렴이 버전 예, 모델2같이 예, 가명이죠. 모델2같이 2만 달러대 저렴이 버전 전기차를 만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최근 들어 뉴스 나온 걸 보니까 자신은 저렴이 버전 테슬라 모델 2 같은 거 만들 계획이 지금은 전혀 없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서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게 지금은 로봇이라고 합니다. 로봇을 지금 중점에 두고 굉장히 개발을 이제 로봇 만드는 것에 개발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그러면서 이 반도체, 이 칩 부족 사태 때문에
올해는 그냥 기존에 있는 자동차 판매하는 거를 더 힘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이버 트럭 역시 올해 나오지 않고 네, 내년부터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제일 비싼 버전부터 나오는데 내년부터 생산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은 내년 중후반 때쯤에 나오거든요. 제일 비싼 버전이. 그러면은 제가 오더한 제일 싼 버전은 내후년에 예, 내후년 말쯤에 나온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아직도 저는 한 2년 반 정도 기다려야 합니다. 아 이거 예,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그때 가면은 제가 오더한 게 4만 달러짜리 사이버 트럭이었는데 그때 가면 또 4만 달러 아니다 라고 이렇게 또 말 바꿀 것 같아 가지고 예, 또 좀 짜증 나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요. 미국 지난 1월 달에 일자리를 47만 개를 만들어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굉장히 많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예상치보다 3배나 더 많이 일자리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예,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일자리 수가 좀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네, 일자리 수는 굉장히 많이 늘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엄청나게 폭등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11% 정도 폭등을 하면서 4만 달러를 다시 넘어서 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제 폭등세 비트코인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이렇게 비트코인이 폭등을 할 수 있었던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폭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원에서 암호화폐를 거래를 했을 때 이제 거기서 생기는 이익금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것을 없애는 거를 지금 이제 법안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돌자마자 비트코인 그리고 암호화폐 전부 다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비트코인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잘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원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은 겨울 폭풍을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텍사스 달라스에서부터 북동부 쪽으로까지 엄청나게 지금 추위가 강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지금 원유 가격 2.3% 정도 어제 급등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가 항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이제 토요일이지 않습니까? 네, 주말 오늘 굉장히 재밌게 잘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오늘 내일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on